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왜 골프의 실력이 늘지 않고 필드에서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레슨 같은 경우는 어떤 테크닉적인 이론보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조금 더 찍어드리고 약간의 독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의 개수를 좀 줄이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습장에는 이제 타임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은 뭐 1시간 타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광판에 볼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볼을 많이 쳤을 때 뭔가 만족감을 느끼시고 뿌듯함을 느끼시죠. 내가 오늘 200개를 쳤다 또는 300개를 쳤다. 1시간 안에 200개, 300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럼 뭐 어프로치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 분들께 좀 개수를 좀 줄이고 좀 천천히 치는 게 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성격이 급합니다. 지금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만 급한 게 아니라 다들 급해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땀을 이렇게 내가 흘리니까 성적도 잘 나겠지? 안 나요.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명언이 있지만 땀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해요. 헛된 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의 개수를 줄이자라는 거죠. 볼을 많이 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내가 오늘 50개를 치겠다, 60개를 치겠다 이렇게 딱 정해두시고 그 개수만큼만 볼을 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럽을 골라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연습장에서 항상 사용하는 클럽만 쓰죠. 홀수라는 클럽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언에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5번, 7번, 이상하게 9번을 좋아할 것 같은데 7번 다음엔 또 피칭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같이 이제 필드에 나갔어요. 나가서 7번을 치자니 조금 클 것 같고 또는 7번을 치자니 조금 짧을 것 같고 7번 대신에 6번을 쳐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7번을 그냥 힘있게 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7번 대신 8번을 치세요 그러면 또 아니에요 7번을 천천히 칠게요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연습을 안 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연습을 안 하신 걸. 그렇죠. 오늘이 홀수 날이다. 오늘이 3일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이언에 대해서는 뭐 5번, 7번, 9번 뭐 이렇게 한 단계씩 뛰어서 연습을 하고 오늘이 뭐 4일이다. 짝수 날이다. 그러면 6번, 8번, 피칭, 56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이제 우드나 얘네들은 제외를 하고 아이언 위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죠. 클럽을 골라 치시면 안 돼요. 절대. 날짜에 맞춰서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그 클럽과 내가 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필드에서도 좀 한번 내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을 골라치지 말고 다양하게 치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급하게 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연습장에서 볼을 치시는데 한 번 숙이면 일어나질 않아요. 한 번 숙이면 나가는 것도 보지 않습니다. 볼만 이렇게 계속 아래만 보시면서 앞에 사람이 지나가든 뭐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계속 여기만 바라보면서 볼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분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효과도 없고 필드 나가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연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치면 항상 일어나서 셋업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업이라는 게 한번 몸을 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을 숙여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치죠. 그러면 이 하체에서부터 점점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 하체는 점점 좀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체중 이동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등이 점점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백스윙의 회전도 점점 제한이 되겠죠. 스윙이 그래서 작아지고 체중 이동도 안 되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볼만 친다. 마치 잠수부, 물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잠수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번 치시면 허리를 펴고 다리를 풀어주시고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좀 이렇게 텀 있게 좀 치시면 안 될까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 맞으니까 좀 빨리 그 감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급하게 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잘 맞아도 천천히 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안 맞아서 그 샷을 만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을 막 치시는 골퍼분들은 안 맞아서 만회를 하겠다. 하지만 또 잘 맞는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치세요? 라고 하면 잘 맞으니까 이 감을 잊어버릴까봐 빨리 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안 맞으면 안 맞아서 빨리 치게 되는 거고, 잘 맞으면 잊어버릴까봐 빨리 치게 되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급하게 치는 거는 똑같아요. 스윙이 다이나믹한 거는 괜찮아요. 볼을 힘있게 확 치고 텀을 두고 다시 셋업을 들어가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립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프로들조차도 볼을 하나 치면 클럽이 돌아요. 돌아간 그립으로 계속 공을 치죠. 그러면 그 그립에 맞춰서 나의 스윙도 바뀌는 거예요. 그립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스윙,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하나를 치면 다시 리셋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으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아까 금방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볼을 치고 느끼자라는 거죠. 볼을 치고 내 공이 어디 갔나 이렇게 빨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전처럼 공을 치고 아무 관심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볼을 치시고 나서 내 공이 어디 갔을 것이다 라는 걸 느끼고 바라보라는 거죠. 치고 내 공 어디 있어요가 아니라, 치고 아 이번엔 열렸어, 이번엔 닫혔어, 이걸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볼을 치고 여러분은 느끼는 거예요. 아 이번 건 좀 열린 것 같아요. 저는 자 제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이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치고 아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를 찾고 내가 느끼고 결과를 봐줬을 때 굉장히 실력은 향상이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치고 나서 바로 답안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번 샷은 어떻게 했던 것 같아, 아 이번 샷은 뭐 약간 두터웠던 것 같아, 좀 짧았을 것 같아, 얼마 나갔을 것 같아 등등을 느끼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도 역시나 골프의 이 성적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대목이에요. 연습장에서는 볼을 하나 치고 좀 여유 있게 연습을 하죠. 그리고 연습장에서는 생각이 많으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우리 프로가 뭐 테이크어웨이, 뭐 플레이어분들의 문제점에 따라서 지적받는 게 다 다르겠죠? 아 오늘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하면서 백스윙 이렇게 하랬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는 뭐 펌프 드릴을 하겠어. 또는 나는 뭐 레그 드릴을 하겠어. 나는 뭐 왼발을 들고 샷을 하겠어. 이런 드릴들이 있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습, 그리고 볼을 치기 전에 자꾸 스피드를 내는 빈스윙. 굉장히 생각이 많으셔야 돼요. 연습장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필드에서는 단순해야 합니다. 생각할 건 간단해요. 볼이 있고 이 볼을 칠 거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더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바람이 부는가, 지대는 높은가 낮은가,
피니치는 앞핀인가 뒷핀인가 좌측인가 우측인가, 그리고 나의 볼의 위치는 경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클럽을 몇 번을 잡을 것인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산이 다 됐다면 뭐 나이가 부족한, 플레이어가 부족한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볼의 개수를 정말 만족스럽게 치시는 골퍼분들이 이런 필드에 나가시면 학자가 되세요. 제가 이제 필드에 나갔다고 할게요. 그런 분들 연습장에서 공을 막 치시던 분들이 나가면 안 보던 에이밍, 뒤에서 막 방향을 보곤 하죠. 연습장에서 하지 않던 빈스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 또는 세 번. 또 셋업에 가서 기를 모으죠. 또는 뭐 돈가스를 쏜다고도 하고, 뭐 외그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죠. 연습장에서는 그렇게 안 쳤는데.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 갑작스럽게 학자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동반자 플레이어 분들과 이야기를 하죠. 아, 이번에 골프 스윙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저렇게 해야 하는데, 아,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걸 연습장에서 했어야죠. 왜 여기에서 하냐 이거죠. 그냥 치세요. 볼이 있고 보내고자 하는 곳을 보고 치세요. 필드에 나가서 안 하던 빈스윙 하시고 안 하던 생각을 하시고, 안 돼요. 어차피 해도 그건 안 돼요. 뭐 열 번에 한 번 정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하셔도 절대 성적은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하지 마세요. 연습장에서는 사색과 드릴과 생각과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 필드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학자, 공부에서 천재들은 만약에 이렇게 볼이 있다면 이 딤플이 왜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 소재는 뭐고, 이거를 해부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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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간단한 거를 쭉 나열하는 게 뭐 학자나 이런 쪽에서는 천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골프나 운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열해 있는 것을 이걸 그냥 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한 걸 하나로 딱 말할 수 있어야 골프 또는 운동에선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약간의 달라요. 이쪽의 천재와 이쪽의 천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0개를 치는 골퍼분들은 18홀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100개 이상 치시는 골퍼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만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만 가지 뭐 후반.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다 그리는 거예요. 왼쪽에 해저드가 있으면 왼쪽에 해저드도 빠지면 안 되고, 오른쪽에 오비도 나면 안 되고, 앞에 이거를 뭐 흔히 말하는 떼구르르 굴러가는 그런 볼도 나오면 안 되고, 스카이브 나오면 안 되고, 우리 프로님이 뭐 이걸 하라고 했고 등등. 그리고 동반자분들의 또 레슨이 있잖아요. 야, 이거 해봐, 이거 좋더라, 저거 해봐, 저거 좋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18홀 동안 만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코어가 떨어질수록 뭐 90타에서 80타 정도, 그런 분들은 이제 8,000가지 정도, 그쵸? 8,000가지에서 9,000가지 내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70대가 되면 7,000가지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5,000가지에서 4,000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프로들, 세계적인 탑 프로들은 2,000가지 내외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들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들까요? 듭니다. 노력하는 거잖아요. 심리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 또한, 저도 단전호흡을 3년을 하고 절에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하시는 최광수 프로님이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 촛불을 보라고 해서 불을 켜놓고 깜깜한 밤에서 촛불만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을 버텼던 적, 그리고 벽에다가 점을 찍고 점만 봤던 적, 많은 어떠한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하시는 분께서 했으니까 그런 훈련을 합니다. 잡생각이 들어요.
저 홀에서 뭐를 냈고 다음 홀은 어려운 홀인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은 다음 홀이 어려운 홀인지 뭐가 이제 또 그려져요. 그게 또 어설픈 단계입니다. 아, 다음 홀에 뭘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볼이 있고 볼을 치고 필드에서는 간단하게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빈스윙을 한 번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에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닌데 쇼게임은 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딱 정해놓으세요. 두 번 이상은 절대고요. 쇼게임에서는 두 번 정도 감을 익히는 거니까 어프로치를 한다 또는 퍼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감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해주시는데 롱게임, 드라이버나 우드나 그런 샷들은 빈스윙을 한 번 이상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인데 셋업을 하면 별 생각이 저도 다 들어요. 우리 프로님한테 들었던 레슨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빈스윙을 하는 순간 이 짧은 순간에 짜르륵 하고 지나가요. 어떤 것 해야 하는데 아 이거 끌고 와야 하는데 뭐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쫙 난다는 거죠. 한 번 이상 하지 마세요. 롱게임에서 말이죠. 그래서 백스윙 한 번 하고 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저의 플레이는 빈스윙을 하지 마세요라는 주의입니다. 빈스윙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번 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방 얘기했듯이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빈스윙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심리치료를 받고 그랬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빈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롱게임에서 말이죠. 제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목표를 본다. 그리고 에이밍을 섰죠. 그리고 나서 친다. 3초 이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잘 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 또한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잘하면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되어 있지 여기서 이렇게 막 레슨을 하진 않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레슨을 계속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 간단하게,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연습장에서는 좀 더 사색과 그리고 드릴과 빈스윙과 정말 뼈를 깎는 복잡함을 가지면서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 하나 드리자면 레슨을 하면서 또는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골퍼분들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골퍼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레슨을 했을 때. 한 달을 가르치고 두 달을 가르쳤는데 정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미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 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똑같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골퍼들은 오늘 레슨 받은 것과 다음 레슨 받은 것. 그러니까 스윙이 작아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스윙을 크게 하는 드릴이나 훈련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오버스윙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슬라이스 나는 분을 릴리스를 알려드려도 다음 시간에 훅이 났어. 이런 분들은 서서히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좁혀가면서 교정을 할 수 있지만 매번 똑같은 골퍼분들은 어렵다는 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훈련을 하시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